사람이 있든 없든 이번 기회에 우리 복돌이 감독님이 영상을 한번 올려주시면 대박이 날, 대박 조짐, 저탱이의 맛, 이 큰일 났다, 이거. 나 실수했다, 진짜. 우리 저 퍼포먼스 황제 동동, 그리고 여러분들 섹시 여전사 우리 정세희, 나 같은 정씨야. 우리 저 우리 집안에 이런 여자가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정세희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모여주세요. 빨리 오세요. 밤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도 네, 동명아극단 기다려주시고 박수 치신 우리 언니 오빠 삼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희 팀은 동동아극단이에요. 매주 금요일 밤 10시 반에 라이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실망을 했고요. 또 행사를 뛰고 오늘 아침에도 행사를 하나 뛰고 이렇게 우리 달봉이 오빠 네, 좋은 친구들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뵈려고요. 오빠 인사해라. 아따 멀쩡하다. 야, 어디 가서 삐에로가. 자, 저희
달리는 퍼포먼스 그룹, 예, 동동 악극단이라고 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찢어진 거 있어요. 예, 저도 거지입니다. 거지다, 거지. 잘 찾아왔다. 야, 잘 퍼포먼스 거지.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또 팀명이 동동 악극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정세희 씨는 예전에 또 영화배우, 예, 섹시 여전사로, 예, 젖소 부인 바람났네. 아, 또 그만해라. 400편이 넘는 영화를 저 터질 뻔했다. 그 영화 찍다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요새 리모델링 했어요. 아, 나 그런 말도 못나네.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못했어.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오늘 오빠 하나 잘 걸리면 리모델링 제대로 할 거야. 그래요. 저 오빠 괜찮다. 오빠! 많이 들어? 스타일 괜찮은 사람 한번 찾아봐. 그래서 또 노래하면서 계속 찾을 거야 나는. 오픈은 우리 삐에로론 날 보고 웃지 했는데 이번에 우리 또 신나게 힘내라고 궁샷 인쇄 우리 또 궁샷? 한국 올려드리겠습니다. 쿵샥 인쇄 갑니다. 여러분 쿵샥 예. 힘들어도 쿵샥 슬퍼도 쿵샥 해주세요. 예. 사랑이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있잖아. 역시 우리 형이 이 물건을 알아보네. 이 물건 괜찮다. 왜냐면 우리 정세
김태희가 예전에 첫 소울의 바람 난 데부터 시작했고 바람 많이 났지 내가 송아지 부인 이 젖을 봐라 바람 안 나게 생각이 옛날에 누워있으면 돈 벌었어 오빠 야 젖에 역시 리모델을 하라고 돈 준다 그래. 혼자 그냥 젖에 그냥 뽑아 어머 오빠 안녕하세요 어머 이 오빠가 내 영화를 봤대 왜냐면 감사합니다. 우리 정세희 씨가 오른쪽 리모델링 돈은 벌었다. 잘했다. 왼쪽만 오면 된다. 왼쪽만. 저 노란띠 입은 오빠 왼쪽 저 리모델 해야 돼. 저 지갑 좀 갖고 와 빨리 가서 박수를 치지 말고. 우리 정세희 씨가 예전에 영화 찍을 땐 누워 있으면 돈 들어왔대. 통장으로 누워만 있으면. 누워만 있으면 돼. 남자는 바뀌어. 남자는 바뀌어. 의상도 필요 없어. 스타킹도 필요 없어. 브래지도 필요 없어. 티팬트도 필요 없어. 그럼. 의상은 오빠들 알잖아요. 살가죽이라고. 살가죽. 살만 보이면 돼. 살가죽.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런 오빠도 왔다 가고 저런 회장님 포스 같은 것도 왔다가 그리고 왜냐면 스폰 이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회장님이 한몽탱이 주는 거야. 근데 이런 분이 너무 좋아. 빨리 끝내. 얘들 신을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시는 거야.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야 돼. 하여튼 우리 또 다음 곡 뭘로 할까나. 우리 세희가 분위기 있는 거 하고 쫙 저녁이니까. 저녁이에요. 목요일 오후. 목요일에 괜찮아. 목요일 오후라고 우리 송난 우리 또 가수님의 목요일 오후인데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오후로 밤으로 방키 내려서 출발합니다. 음악 주세요. 네, 오늘 토요일 밤이니까 촉촉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하고 있는 집 자제분 아닌가요? 아, 근데 바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빵꾸가 다 났고 이렇게 철사줄이 꼭 용복겨 있어. 어, 진짜. 꼬매 꼬매 입어야 되는. 그러니까 오빠 빨간색 입으면 오빠. 야. 어? 어머. 그래도 우리 딸. 어, 자기 카메라에 자기가 나가지고 막 이런다 웨이브를 치고 난 담았어. 막 하트를 태우고. 오늘 오빠 색깔도 만만치 않아요. 오늘 생리 터졌나 봐. 안에도 지금 빨간 거야. 어, 완전 무슨 어, 우리 형님이 레드를 어, 좋아하네. 어머 이 정열해. 저 오빠가 어. 안에도 빨간색이야. 어, 열정. 어. 준범이한테 연락 받고 왔어. 오 마이 갓. 내가 병원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어머 나 왼쪽 갔으면 어떻게 이장님이 책임질 거야? 우리 어, 준범님 이거 조금. 이렇게 또 야 감사드립니다. 어. 감사해요. 어, 많이 받으세요. 참. 아따 우리 스케줄을 다 노출했어. 어. 내가 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노출이 다 돼.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 언니 진짜 따뜻하게 입고 계시다 그쵸? 패드 따뜻하죠? 딴 분들은 지금 덜덜덜 떨고 있어. 오빠들은 좀 괜찮죠? 오빠들은 포크 날아올랐지? 나는 추워도 우리 오빠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팠다 팠어 진짜. 나 추워. 어 잘했어 언니. 어머 너무 고마워. 이 언니 진짜 매력 있어 진짜. 어 그러니까 저기 있었죠 그치. 눈매가 맞아 언니. 어 맞아 노란 가방에 따뜻하게 입어 잘했어 언니. 아유 그리고 저도 이제 1부랑 2부 틀리게 이렇게 의상을 또 갈아입었어요. 눈빛 사랑 넘치는 날 오늘이야.
아따 몽키가 야, 순식간에 밖에서 와가지고 몽키야 애썼다가 서울대공원에서 그치? 탈출해가지고 몽키 손잡아주시면 네 3년 안에 로또 당첨됩니다. 이렇게 네, 네,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몽키 있었어. 네. 아니 우리 지금 보셨죠? 달봉이야 좋은 친구들. 저희들은 동동악극단인데 좋은 친구들 같이 여러분. 네 이렇게 우리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또 함께 뒤에 서서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구경해 주시는 우리 모든 오빠 언니 삼촌 이모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내일 어버이날 복장이 좀 멜랑콜리해요 어머니. 그래도 귀엽게 봐주세요. 왜냐면 오빠들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팁톡 꽂아주고 어머님 그쵸 한 장만 가면 다 벗지 않나. 어머니 제 가슴 어때? 어 좋다. 어머 이쁘단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야 좋다. 야 쓸만하다. 왜 못하면서.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난 몰라. 어머님이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좋은 걸로 오케이? 저 이번에는 떠날 수 없는 당신. 왜냐면 우리 평택에 왔는데 그럼 또 평택에 계신 분들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떠날 수 없는 당신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후. 예. Thank you so much, ladies and gentlemen.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치신 우리 형님 누나들은 집안에 대복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제 자세히 보시려고 가운데로 앉으셨어요. 마이크 옆에 꽂고 난리 났어. 어머니 진짜 오빠 전화 한번 해라. 그 우리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여기 계시는 유치님들 뭐 이렇게 다 전화 한번 하자. 그럼 우리 아버님, 어머니, 이모, 삼촌 만수무강하세요. 네, 절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오. 행복하다. 엄마 세뱃돈. 엄마 세뱃돈 쳐. 아 세뱃 아니구나. 내가 드려야 되는 걸 깜빡했어. 딸 오빠한테 그럼 어버이날인데 조금 있어봐. 딸 오빠한테 삑 떨어가지고 엄마 드릴게. 좀만 기다려. 돈 많은 오빠. 보자 보자. 아까 저기 지갑 가져간 오빠는 아직도 안 왔네. 오빠 쑥스러워서 못 왔어? 우리 또 그럼 내가 갈게. 미태형님 아신 형님. 어머 여기 좀 역시. 꽂아봐. 역시 쑥 집어넣어 그냥. 오빠 그럴 때 만지지 언제만. 아까 5만원짜리 많던데 짠 언제까지 봤었지. 아니 아까는 나한테 팁 주려고 봉투를 꺼내더라고. 자기도 놀랬나봐. 잘못 나왔어. 잘못 나왔어. 아까 배달 사고 날 뻔했다 야. 그치? 지금 얼굴 좋아졌어. 다른 언니 지금 몇 명 작업하고 왔어. 아니 근데 우리 형님이 아까 뒤에서 한 노래 들었는데 노래도 아주 구수하게 잘하고 노래 너무 세련되게 잘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인상도 봐. 인상 너무 좋아. 잘생겼잖아. 그리고 밑에도 요새는 가수도 잘생겨야 돼. 아니지. 나처럼 생기면 안 돼. 가수고 남자고 뭐 일반인으로 가면 허리를 잘 써야 돼. 여기 밑으로 잘 써야 돼. 허리를. 그럼? 그렇지. 어머 언니. 언니. 언니 너무 고마워. 진짜. 짝짝이 되면 안 된대. 같은 여자로서 언니가 역시 짝짝이 되면 안 된다고 지금 보태주시는 거야. 언니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언니는 정말 마음이 똑발라. 짝짝이지 않아. 나도 짝부러져. 나도 짝부러지면 저기는 애기가 있다. 애기가 또. 생활에 어린이가 들으면 안 돼. 잘 커야 돼. 어머니가 길을 막는다. 지금 아니, 만화를 틀어준다. 불알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이게 상대리 있잖아. 그렇지. 상대리아를 떼불알이라고 그래. 정구 뭐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정구 담아 있지. 그건 이제 시불알이라고. 아까 그러냐. 시불. 나 이거 깜짝 붙는다. 그 용어 자주 쓰고 싶어. 시에 불알. 불알. 그렇지 그렇지. 불. 불자 있지 불. 그렇지. 알. 너 좋아 좋아. 우리 어머니 옛날 노래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세리가 옛날 노래를 어떤 걸로? 아니 어머니를 생각했어. 자갈치 아침에 갔다. 어떤 거? 오빠! 자갈치 아침에. 자갈치 아침에. 밝히면 내려줘요. 우리 세리가 엄마가 좋아하는 자갈치 아침인데 가끔 한 번씩 불렀는데 오늘 또 우리 또 언니가 계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앞으로 딱 오시니까 정말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또 오빠 이모 언니 생각해서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자갈치 아지매 우리 네 어머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네 만수무강하세요.
Yeah.
야, 문화가 벌써 탁 분위기가 선배 공금 봐라 안에 지금 돈 많어 아직 괜찮아 지금 두둑히 입고 왔어 나, 지금 봐봐 나는 돈 있게 보이냐? 돈 없어 보인다 근데 너무 반짝여 이렇게 사람이 반짝이면 이렇게 좀 그래 돈 없어 그럼 돈 이런 사람이 원래 돈이 없어 허당이요 그죠 여러분? 일단 노래 한번 제가 준비한 거 하고 가겠습니다 자 세계의 노래 우리 다 업어들 거야 언니랑 오빠랑 특히 어머님 제 등에 업히세요 업히세요 출발합니다 렛츠고 요 후 쪼쪼 업혀 업혀
업했어? 엄마! 엄마 내 등이 업했어? 언니 업었어? 업했어? 너무 가벼워서 우리 업은 줄 몰라 그치? 제이가... 오빠 업었어? 어. 오빠! 오빠 다른 여자 지금 쳐다보는 거야? 어? 세희가 난 그 꿀은 세미 많아 오빠 돈 다 쓰고 와가지고 지금 다른 여자 쳐다보고 아까 봉투에 돈 이만큼 있더니 지금 2만 원뿐이 안 남았어 어디 가서 다 쓰고 와가지고 진짜 지금 오빠 진짜 집을 지금 나왔어 오빠도 집 나왔어? 아니 뭐 가슴 매달 이렇게 집 나온 오빠들이 많어? 아까 낮에는 형이랑 동생이 5년 6개월 됐대 집 나온 지 무슨 국방 뭐 새 옷을 입었더라고 자, 아까 저 오빠는 못하냐 아까 이 오빠는 못하냐 진짜 뭐 아래위로 지금 불그로 죽죽 해가지고 무슨 생리 터진 것도 아니고 육개 발발도 아니고 그치? 난리 났다 야 뭐 성품 조심해서 나왔다 야 어르신들이 또 많고 그럼 그럼 어버이 가정의 달이야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고 그럼 어버이날 아니냐 내일이 어버이날이지 그러니까 흘러간 옛날 노래 좋아 오빠가 좋아 한곡 부를게 그래 좋아 좋아 누가 울어 우리 누가 울지 울지 말고 웃고 살자고 누가 울어 한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차렷 정리 지조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한 남자면 한 아니야, 아니야. 난 내일 이후로 지조 없이 살 거야. 막 주고 살 거야. 막 주고 살 거야. 어버이날 지나면 나는 바뀌기를 했어. 바뀌기. 막 주고 막 들어눕고 누가 자자면 그냥 잘 거야.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오빠가 침 흘린다. 저 빨간 오빠가 어머 무서워 오빠 막 으르렁대고 다니는 것 같아. 하나만 걸려라 이러고. 자 이번에 신나는 거. 우리 신나는 거 해야죠. 제가요? 어. 어머 오빠가 생각하면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야 그때 보니까 몸 다 나는 거 말고 다 줄 수 있다 추억의
짧게 발라도 잘하더라. 어, 그렇지. 어, 가자. 짧게 발라도 그 어, 장혜리 세리 언니 노래. 세리. 어. 오빠 반키만 내렸어. 어, 때려주세요. 어, 나중에는 또 저것도 한번 해. 어, 신나는 것도 있잖아. 알았어. 어. 이것저것 다 할 거야. 어, 탤런트도 있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다 할 거야. 엉덩이. 엉덩이 아직 안 돼. 어, 어. 엉덩이 까야 돼. 그 노래 부를 때 엉덩이를 까야 돼. 야, 지금 어떨까? 이 정도 다 깠는데 가슴까지. 후배가 엉덩이 부를 수지라고. 예, 동생이에요. 어, 얘가 언니고 세이가. 어, 엉덩이. 오빠. 어, 고마. 키우세요. Thank you so much. Let's go, Let's go. 같이. 어. 후. 사랑하고 싶어서 그럼요 사랑해야 됩니다. 후! 아! 후! 야헤! 쫙! 쫙! 후! 아 멋있어요.
오빠 나 뒤에서 막 젖사대기 두 놈 때리고 왔어. 누구? 젖사대기로? 젖사대기로 지금 코피를 두고 난리 났다. 저 봐, 음량 감독님하고 저 달봉이라는 저분이 나도 한번 때려줘. 젖사대기 이거 내가 팍 때렸더니 어머 너무 좋아한다. 더 때려줄까? 더 때려줄까? 괜찮아? 어? 그래서 아까 저 싸다구로 왕보로 때렸는데 한쪽만 때렸다 야. 전직 그래도 영화배우 출신 우리 정세희 아따 이 오빠가 굉장히 좋아한다 저 싸대기 오빠도 한 대 때려줘. 아 네이버 검색치면 오빠도 한 대 때려줄까? 정세희 치면 영화배우 진도희하고 엄마 손 들어 여기 저 감독님 저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와요. 이빨이 완전 우와 이빨이 어떻게 아니 돈이 안 나오잖아. 그 젖사대기한테 때려버려. 아 진짜 짜증나. 야, 젖으로 오늘 망가뜨려야 돼. 벗어 오빠 얼굴을 벗어야지 여기는. 오빠 돈 찾아왔지? 감독님 스톱. 돈 찾아온 거 있어. 오빠 혼자 침 흘리면 뭐해? 내가 오빠 앞에 카메라에서 얼마나 젖을 흔들었는데 내 젖값을 다오. 내 젖 흔든 값을 다오. 그 카메라 좀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끄고 젖값을 다오. 야, 그래도 저렇게 또 찍어가지고. 떡상이 나. 그러니까 오빠 지금 카메라 중요한 게 아니야. 떡상 나면은 나한테 잘... 뭐 떡치자고? 형님. 예. 떡상 나면 다 오빠 덕인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말랑말랑 찰떡이에요 여러분. 네. 응? 준비한 거야? 그냥 오빠 하이난 사랑하겠습니다. 하이난 사랑? 저는요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중국에 있는 하이난 가서 저 오빠랑 젖사대기 100번 때리고 올 거예요. 자 우리 또 하이난 사랑. 전맛은 오빠? 감독님 잘해. 저 정신이 메롱해. 젖으로 확 세게 때려가지고. 자 하이난 사랑 우리 누구 노래지 그게? 네 권성희 선배님 노래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멜랑꼴랑한 노래인데.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보다 내일이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하이난 사랑 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빠가 한 번만 더. 저절히 그 순간
속에 연기 속에 여자 나왔다. 연기 속에 여자. 분위기 한번 잡아 올라올 때니 오랜만에 불렀더니 음이 약간 또 괜찮아 괜찮아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이제 엔딩 한번 가야지. 그럼 나이 좋아요. 여러분들 즐거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또 끝날 때 되니까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정신줄을 저쪽 버렸다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지? 어? 그 진짜 그 카메라 두고 진짜 끝낼 때 됐다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젖을 250번 흔들었다. 250번 그 카메라 앞에서. 그래 알았어. 땡큐. 빨리 진짜 찍어. 한 번 더 알았어. 그쪽으로 파고 내가 갈 테니까 앞으로 바짝 와 있어. 오케이. 잠깐만 여기다 놓으면 이게 안 보이니까 여기 허리에 할게. 아따 오빠 9 to 5 9시부터 5시까지 자 출발합니다. 달려보자. Let's go. You Save me so much. Ready to go. Yeah. Yeah.
저희들은 동동악극단, 퍼포먼스로 동동악극단입니다. 예, 유튜브 검색하시면 지금보다 더 멋지고 화려한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동동악극단 구독자 알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10시 반, 야리꾸리한 10시 반에 네, 저희들 라이브 실화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어머 그때 평택에서 봤던 어머 젖살내기 때리던 그 언니다 이러면서 들어오시면 제가 반갑게 가슴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근데 언니 야, 너무 좋아하신다. 오늘 근데 오빠는 나밖에 안 돼 있어. 아따 그래? 야. 오빠는 몇 년 전부터 돼 있잖아. 나랑 그치 친공.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좀 인원이 좀 많으면 상관없어. 달봉이 형님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어 때리지 말고 어. 엿도 좀 이렇게 좀 팔고 이런 엿 같은 어, 이런 어. 일이 있나. 그런 엿을 팔아야 한데. 되는데 그치? 어. 내 방에는 한 번도 안 들어오시던데. 어. 오빠 방이 어딘데? 201호? 키를 주라고 키를. 선스타 있잖아. 선호텔 그런 거로 701호 엿을 어떻게 그래서 오늘 뭐 좀 아쉬운 대로 네 맞습니다. 다음에 달봉이요 우리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뭐 테니까. 여시고 아, 뭐 저시고 간에 다 팔아드릴 테니까 여시고 저시고 다 팔아줄 테니까 걱정하지마. 뭐 전 짜가지고 팔고 엿도 팔고 다 할게. 모쪼록 저희 동동악극단이었습니다. 모쪼록 퍼포먼스 그룹 동동악극단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동동악극단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모쪼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